안녕 여러분, 후라이프의 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오롯이 한 영상 다 보셨나요? 그 방어, 그 10kg짜리 방어 제가 오롯이를 했잖아요. 그때 등장한 방어를 가지고 제가 일본 요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이렇게 냉동을 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리 해동을 시켜 놨거든요. 근데 요게 사시미로 먹기는 좀 그래가지고 요거 더 맛있게 사시미가 아닌 다른 일본 요리로 먹는 법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뭐냐면요, 일본어로 하면은 부리노 남반즈케입니다. 부리노 남반즈케. 여기서 부리는 방어고요. 여기서 남반즈케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새콤달콤하게 먹는 그런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요리가 한번 튀겨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긴 해요, 솔직히. 하지만 이거 꼭 튀기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이 요리를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늘 후니아즈 영상 보시고 꼭 똑같이 따라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요리인지 재료 소개시켜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해동 시켜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거 한번 냉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동을 시키면은 요거 피 부분 있잖아요, GI라고 그러는데 요쪽 부분이 이렇게 갈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거 이따가 다 떼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시미로 쓰기보다는 다른 요리에 오늘처럼 제가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고 여기 메인이죠. 짠, 들어가는 거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 그 다음에 파프리카, 당근, 생강, 그 다음에 레몬,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요 당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좀 색깔로 넣는 거니까 빨간 파프리카 있죠? 빨간 파프리카 있으면 드세요. 그리고 이 레몬은 이따가 즙을 짜서 넣을 거예요. 즙만. 그리고 요거는 다 썰어서 넣고. 근데 생강도 여러분 갈아가지고 넣으셔도 되고요. 오늘같이 저는 오늘 그냥 채를 써가지고, 얇게 채를 써가지고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미료도 뭐가 들어가는지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레시피는 따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조미료만 설명드릴게요. 스, 요거는 식초고요. 그 다음에 미림, 맛술, 그 다음에 백설탕, 그 다음에 진간장, 코이쿠치,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 이제 갓소다시 국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빼먹었는데 요거는 타카노츠메라고 그래가지고 왜 마른 고추 말린 거 있죠? 빨간 거 요거.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재료 손질 하기 전에 먼저 타레 있죠? 타레. 타레를 먼저 만들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미림. 미림 술을 날려줄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꺼질 때까지 중약불로 끓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미림을 제가 술 날려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섞을 거예요. 식초, 그 다음에 진간장, 그 다음에 갓소다시 국물,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요거 미림 날린 거예요. 술 날린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끓일게요. 이거 한번 확 끓어올리면 꺼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설탕이 다 녹았으니까 간을 볼게요. 제 감각으로 딱 좋습니다. 딱 맛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대로 레시피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남반즈케를 언제 한번 올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대신에 제가 이 방어를 가지고 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레시피 자막을 깔아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끓였으니까 재료 손질하러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 피망, 아 피망이 아니라 뭐야,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피망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안에 하얀 거 있잖아요. 요건 좀 쪄주는 게 나아요. 이게 좀 쓴맛이 나고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 안쪽 부분에 있는 거 자르기 어렵잖아요, 하얀 부분. 그러면 요거는 보세요, 초보자분들은 잘 보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편해요. 이것도 아시나? 의외로 또 이런 게 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심플하지만,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열러가지고 그 여러분 요리를 만드실 때 요거는 보통 뭐 요렇게 써셔도 되고 요렇게 써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렇게 썰게 되면은 잘 보세요, 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 끝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끝부분이 모양이 좀 안 이쁘잖아요, 그쵸? 집에서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누군가 대접을 하고 싶다,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한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로스가 나와야 돼. 요즘 버리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드세요. 아우 진짜 달다 이거. 어디서 하냐. 최대한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썬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 너무 이렇게 얇게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한 요정도? 한 요정도 두께. 이렇게 좀 균등하게 나와야 모양이 예뻐요, 그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담아내기 양파. 양파 두께도 아까 비슷하게 써주시면 돼요. 아우 좀 얇았나? 양파는 여러분 물에 안 있어도 돼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근. 당근이 좀 이렇게 생겼냐? 여러분 당근도 이렇게 썰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도 되는데 정말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은 당근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다보면, 왜냐면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나오거든요 요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를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요렇게 자른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일정하게 모양을 내주면은 되게 이쁘게 나와요. 당근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1. 그 다음에 생강. 요건 따로 요리에 쓸게요. 요거는 조림이라든지 이런 거. 생강도 마찬가지로. 모아가지고 생강은 조금 잘게 얇게. 자 생강도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레몬. 레몬은요 반만 새끼, 반만 즉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즙 만들거예요. 즙 짜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단계 요거 방어 튀겨가지고 이제는 아까 그 만든 탈에다가 절이기만 하면 돼요. 야채랑 같이.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자 그러면 요거를 이게 많으니까 여러분 요거 요게 한 1kg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반만 해볼까요? 반만 자르고 여러분도 꼭 이렇게 단면 같은데 이렇게 색깔 변한 데 있죠? 요거는 꼭 쪄주셔야 돼요. 굉장히 요런 데서 비린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마른 부분들. 크기는 좀 크게 하셔도 되고 좀 작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난 요정도 크기로 할게요. 저는 이렇게. 떼주시고 갈변된 건 꼭 떼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900g 900g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그 만든 타레 있잖아요 딱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900g.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잘라놓은 거 튀길게요. 이거 전분, 감자 전분.
여러분 이거 튀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바삭하게 튀긴다 생각하시고 튀기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조금 바삭하게 튀긴다 그런 느낌으로. 자, 오늘도 바삭하게 튀어진 것 같아요. 드실게요. 보세요 여러분, 바삭하게 잘 튀겨졌죠? 이런 식으로. 요거 소금 요대로 뿌려갖고 먹어도 맛있어요. 그대로 가라하게. 자, 그럼 요거를요, 여기 아까 제가 만든 요거 요쪽에 있거든요? 거기다 풍덩 넣겠습니다. 조금 따뜻할 때 넣어야지 간이 잘 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튀긴 다음에 살짝 기름이 빠지면은 바로 넣어주세요. 딱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생선살이 900g 이었거든요 아까? 여기 야채가 들어가면 딱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업소용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드실 분들은 양을 조절을 하세요. 그 나누기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 오늘 잘 그 레시피 써놓고 잘 나누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대여섯 식구는 먹겠는데 요거 딱. 자,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그 닭가슴살 있죠? 군고추 말린 거. 그 다음에 레몬즙 넣을게요. 씨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여러분 차갑게 식혀가지고 먹는 거예요. 간이 완전히 밴 다음에 따뜻하게 먹는 게 아니고 요거는 완전히 식힌 다음에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시고 싶을 때 빼가지고 드시면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최소한 뭐 반나절 정도 담궈 놓으면은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완전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요렇게 해서 완성. 보이시나? 자, 여러분 보세요. 완전 식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먹방 시간입니다. 먹방 시간 먹어봐야죠. 이렇게 양파도 부드럽게 보세요. 부드러워졌거든요. 그리고 간이 뱄어요. 자, 그럼 담아보겠습니다. 생강도 맛있겠다 이거. 생강. 그리고 여러분 실파송송 있으면은 실파송송 색깔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때깔 좋다. 그 요것만 먹으면 뭐하니까 짠, 토란하고 돼지고기 살짝 졸인 거예요. 약간 좀 연하게 요거랑 같이 먹을게요. 자, 그럼 요건 요들이 그냥 수수하게 먹을게요. 짠. 예, 그 다음에 단무지입니다. 단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 탄수화물. 자, 여러분 그럼 먹었습니다. 얼른. 이게 메인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먹겠습니다. 맛있으면은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아 요거 뱃살 아브라. 야, 맛있다. 맛있어. 적극 추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만든 레시피 있잖아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신맛하고 단맛하고 뭐 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새콤한 게 그리고 단맛도 있고 그리고 요거 생선살이 아브라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 뭐랄까 생선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감칠맛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네. 지금 먹은 거는 약간 그 마그로 추토로 있죠. 추토를 약간 그 익혔을 때 그 부드러운 맛. 비슷하다 식감은. 그리고 방어 특유의 그 진짜 감칠맛. 감칠맛밖에 안 떠오르네. 일단 먹어볼게요 더 밥이랑. 야, 이거 뭐 딱이네. 딱이야 밥이랑. 야, 아주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 껍질 부분이요, 제가 껍질을 안 벗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껍질을 약간 그 식감이 있거든요. 껍질 자체는 그 뭐랄까 약간 그 쫀득쫀득한 맛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브라가 많기 때문에 껍질 부분에 여러분들 혹시 너무 이렇게 아브라 기름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늘 그냥 껍질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야 맛있어 맛있어. 그 다음에 요거 토란 토란 야 야 토란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소란. 여러분 여기 뭐랑 비슷하냐면 그 니꾸자가 있잖아요. 그 맛은 좀 비슷해요. 조금 단맛을 제가 좀 덜하게 했는데 요거는 조금 간 약하게 딱인다 진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진짜 꼭 똑같이 하세요. 야, 야 밥 한 공기 뚝딱이네.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잘 먹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방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흰살 생선. 아니면 혹시 냉동실에 넣어뒀던 생선 같은 거 있으면은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웬만한 건 다 괜찮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